지구상 어느 곳보다 해가 높이 뜨는 곳. 1년에 2,500mm가량의 비가 내리는 곳. 그 고온 다습함이 40m에서 60m까지 키 큰 나무들을 키워냅니다. 정글은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갑니다. 이곳이 풍요로운 이유는 사는 게 그만큼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이 도마뱀의 무기는 색깔입니다. 카멜레온처럼 빛과 감정에 따라 몸 색깔을 바꿉니다. 텃세도 아주 심하죠. 이 정글에선 발밑도 조심해야 하지만 머리 위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뱀은 대부분의 시간을 나무에서 보냅니다. 발이 있었다면 땅을 벗어날 생각 같은 건 잘 못했을 겁니다. 돌출된 코끝이 특징인 이 뱀도 주로 나무 위에서 삽니다. 뱀이 이 공중에서도 살 수 있는 건 진화의 역사에서 다리 대신 긴 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발을 버린 삶. 몸 전체가 강렬한 화살표입니다. 머리는 오로지 나아갈 방향만을 가리키고 긴 몸은 그저 말없이 따릅니다. 복잡한 모든 것을 생략해버리고 요체만 남은 몸. 먹이 냄새를 핥으며 전진합니다. 이 뱀은 나무에 사는 도마뱀과 개구리, 새알을 먹고 삽니다. 먹는 것이 가끔은 전혀 뜻밖의 삶을 가져옵니다. 이 개구리는 짝짓거나 알 낳을 때 빼고 평생 나무에서 삽니다. 나는 개구리. 발가락 사이에 얇고 넓은 막으로 날았습니다. 나무 위를 나는 건 개구리에게 필사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수영도, 점프도 잘하지만 그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몸 길이는 겨우 10cm 남짓인데 그 150배, 15m 이상을 날아갑니다. 우리가 발가락을 나는 데 이용했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글에는 개구리를 이렇게 단련시킨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움직임. 400개 넘는 갈비뼈가 바닥을 읽으면서 어디든 그를 데려갑니다. 여기 누가 숨어 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보호색. 나무에서 개미 같은 곤충을 잡아먹고 삽니다. 꾸준히, 그리고 고요히 목표물에 다가가는 뱀. 도마뱀이 훌쩍 뛰었습니다. 뱀도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 공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살아남는 법, 나는 겁니다. 먹이 때문에 날게 된 걸까요? 천적 때문에 날게 된 걸까요?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이 도마뱀은 발바닥을 날개처럼 씁니다. 몸 길이는 20cm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20m를 날아갑니다. 이 도마뱀은 발바닥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부분을 이용합니다. 다리 아래 늑골 부분에 비막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상승 기류를 타고 몸을 날리면 글라이더처럼 비막이 펴집니다. 도마뱀이 날아다니는 숲. 다양한 생물들이 산다는 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치열함 한가운데서 뱀이 살아갑니다. 도마뱀 한 마리가 배경에 몸을 숨겼습니다. 없는 뱀처럼 긴 몸으로 숨통을 조이지만 파라다이스 날뱀은 약간의 독으로 마비를 시킨 다음 조입니다. 이들에게 문제는 먹잇감이 높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나무 위를 선택한 뱀에겐 고민이 있습니다. 먼저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온몸의 무게를 옮겨 싣는 건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이 너무 멀대입니다. 파라다이스 날뱀은 나는 걸 선택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오직 몸의 굴곡을 펴는 힘으로 도약합니다. 떨어질 때는 몸을 S자로 만듭니다. 수영을 하듯 밸런스를 위해 몸을 양옆으로 비틉니다. 나뭇가지에 꼬리를 걸고 갈고리 모양으로 몸을 뒤로 젖혔다가 튀어나갑니다. 날아다니는 뱀은 모두 다섯 종류. 그 중에서도 제일 잘 나는 뱀입니다. 날개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날게 됐을까요? 비밀은 이겁니다. 낙하산을 펼치듯 갈비뼈를 벌리고 등을 배 쪽으로 납작하게 만듭니다. 평상시 둥근 몸통을 납작하게 만들어 몸을 띄우는 양력을 높이고 저항력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 개체를 관찰해 본 결과 처음엔 62도 정도로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몸이 납작해지면 13도 정도를 유지하며 꽤 멀리까지 날아갔습니다. 약 1m의 몸으로 최대 100m까지 날아갑니다. 기어다닐 때 안전함은 사라졌지만 대신 새가 가질 수 있는 속도와 영역이 생겼습니다. 날뱀은 손발이 없으면서 유일하게 하늘을 나는 동물입니다. 뱀이 날게 된 이유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날개도 없이 긴 몸으로 날아야 했을 그 절박함을 짐작할 뿐입니다.